공항에서 렌트를 할 때를 찾거나 호텔을 가야겠다고 호텔을 예약해놓고 일단은 말을 해놓고 예약은 안 했죠. 말을 해놓고 렌트를 할 때를 찾는데 보니까 15분 전에 바로 올라온 게 있어서 바로 전화해서 바로 지금 계약하러 갑니다. 그 집으로 그냥 들어가려고 해. 캠퍼스에서 1마일 어웨이니까 아주 좋죠. 가까운 게 최고예요. 이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틀 다운 되네요. 어라이브 했습니다. 아, 이국적인 야자수 앞에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랜드로드 오네요. 이건 백야드인데 어휴 뭐야 알로에야 선인장이요. 알로에 비슷하게 되어있네요. 하우스가 좀 올드하네요. 파킹라 있고 조금 올드해요. 근데 뭐 지금 없으니까 2층이라고 그러니까 어우 창문이 되게 올드하네. 그래도 되게 이국적이네요. 드라이하지도 않고 좋네요. 오늘 날씨가 78도인데도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아, 뉴욕에서는 30몇 대였는데 오늘 어찌. 이게 오렌지 나무인가요? 아, 오렌지 나무네. 아, 탐스럽게 잘 열었다. 라임이 아니라 오렌지죠. 라임하고 오렌지하고 안 익을 때는 구별이 안 돼요. 이 방이 지금 여기가 부엌이고 방에 부엌에 붙은 방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방은 저 뒤쪽으로 가서 둘이 쓴다고 그러는데 방 사이즈도 굉장히 조그만 방이에요. 이게 750불이고 저 구탱에 있는 큰 방은 1500불이고 이 집이에요. 이 집인데 되게 한번 부엌이나 화장실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학생이 있는데 학생이 지금 안 왔다고. 아 참. 근데 가까우니까 좋죠. 이렇게 돼 있고 들어가면 옛날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거. 이렇게 되고 저 방이 1500불짜리 방이고 좀 크고 여기 이제 엔트런스가 있고 여기서 이 부엌에 딸린 거. 에이 청소도 안 하고 이 방이 1000불이고 그리고 750불짜리 방은 2층으로 올라가서 한번 봐줘요. 가까우니까 저 정말 옛날 올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라운더리 있고 그리고 부엌이고요. 여기도 입구가 있네.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는 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고 뭐야 샤워를 어디에서 하는 거야? 아이씨 샤워를 여기서 하는 거야? 동력에서 쓰고. 아, 이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뭔가가 나온대요. 750불짜리 둘이 쉐어하는 방. 아, 라운더리도 동전을 넣게 되어 있네. 인터넷이 있네요. 1층 화장실 한번 볼까요? 신난하네. 그렇다고 그래서 호텔에서 매일 지내는 것도 이건 2층이에요. 1000불짜리 방은 여기 나와서 저기로 들어가니까 부엌하고 가깝고 그냥 여기에서 쏙 들어갔다 쏙 나오니까 좋고 화장실은 여기고요. 아, 여기는 그래도 2층 화장실은 좀 깨끗하네.
아무튼 그래요. 네, 동영상 계약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예요? 이거 캐톨릭인가? 세인트 폴이면은 캐톨릭 미니스트리 캐톨릭인 것 같은데요. 랜드로드가 다음에 히스테믹 개통여자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되게 무뚝뚝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가 조금 어눌하기도 하고 나도 어눌하지만 근데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특히 결혼해서 애들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또 프렌들리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되는 게다 그래요. 지금 이제 여기, 여기 옆에 99센스 스토어 가서 뭐 필요한 물건들 간단하게 싸게 사려고요. 여기까지 지금 호텔에 예약했으면 지금 1마일을 더 걸어야 되니까.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가까운데 걸어야 되는데, 또 뭐, 버짓이 100만원을, 월세 100만원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 해야죠. 혼자 살면서. 근데, 그런데도 뭐, 아우, 방 같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것도 새로운 경험이죠.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지금 아파트, 구한 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도저히 출퇴근 못해요. 에베스가 되게 인상적이네. 아, 이렇게 멀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은 30분에 하루에 출퇴근으로 걸어서, 아, 운동은 많이 되겠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사이드워크에 스쿠터를 탈수 있게 해놨네요. 아, 스쿠터는 가능한, 아이, 타지 말아야 돼. 위험해.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진짜 선택 잘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도저히 출퇴근 못 합니다.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싫고. 위험하니까, 이제 큰 도로 따라서 여기에서 물건 사고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역에 아파트가 많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못 와요. 이제 물건 사서 돌아가는데요. 뭐 물건 사는 것보다 여기저기 한번 그냥 돌아봤다니 그런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푸드스토어 있으니까 푸드스토어에서 한번 동부하고 서부하고 물건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 푸드 가격이 여기가 싸다고 들었어요. 뭐 집값이나 이런 건 비싸더라도 한번 구경해보고. 어우, 여기로 다 앉아본 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방 잡은 데까지 빠른 건으로 20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20분을 더 가면 40분. 하루에 1시간 20분 내지 거의 1시간 반을 출퇴근으로 한다? 좀 문제되죠. 걸어 다니는 데는 뭐 운동돼서 좋겠네요. 에헤, 기름값 비싼 거 알아. 동부에 비해서 딱 50센트 비싸네. 배터리가 2%밖에 없네요. 차지가 안 돼서. 여기 마켓 들어가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징이 공산품 가격. 음식도 다시 이제 손질된 음식들은 다 비싸요. 다 비싸고 전반적으로 비싸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는 싼 편인데 아주 싼 편하네요. 사과 98센트면 싼 거죠. 오렌지도 싼 편이고 99센트 조금 싼 편인데 중국장에 뉴욕 중국장 가격보다 조금 싼 편이에요. 닭도 599면은 뭐 비슷한 가격이에요. 거의 차이 없어요. 수시가 아니면 1899 거의 똑같아요. 뉴욕 가격이랑 프로덕트 별로 싸지 않아요. 이런
예, 공산품 가격은 그렇게 여기 그렇게 싸지 않아요. 예, 여기도 5시 되니까 깜깜해지네요. 지금 6시 반인데 완전히 깜깜해지네. 타임존이 약간 뭐야, 서쪽으로 치우쳐 있는, 아니다,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미팅이 8시 15분부터 돼 있으니까 또 빡빡한 하루가 돼 있고, 또 저녁에 또 강의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오피스에서 다행히 오피스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다행이에요. 예, 여기도 한번 가봅시다. 예, 싸지가 않아요. 바나나가 70%. 싸지 않아요. 싸지 않아요. 샌드위치 8999. 아이고, 세븐일레븐보다도 비싸네요. 에이, 공산품 가격은 다 비싸. 예, 와인은 싸네요. 캘리포니아 와인. 예, 이제 돌아왔습니다. 딱 전기 배터리 2% 밖에 안 남았네요. 애들이 아직도 안 들어왔네요, 대부분. 예, 이상입니다.